해가 질 무렵에야 캠핑장에 돌아온 이란 씨. 그런데 옆 텐트가 사라진 자리에서 쓸만한 장판을 발견합니다. 덕분에 오늘 잠자리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래도 잘 개서 놔둔 거 보니까 참 이렇게 재활용해서 쓰라고 하는 분들도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버린 것도 아니고 보니까 딱 접어가지고 돌까지 딱 운전을 해서 바람이 날아갈까 봐. 그러니까 이제 서로들 쓰라고. 네. 인심이죠. 네, 아무도 없어요. 네. 조용하네요. 또 이제 혼자만의 힐링의 시간입니다. 가끔 이런 것도 필요해요. 또 씻어. 어두워지기 전에 어제 남은 재료로 저녁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피운다. 잠깐만. 보금자리로 뛰어오는 짧은 순간에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이고 빗줄기는 점점 거세어집니다. 라면. 급한 대로 식량과 짐을 챙겨 간이 천막으로 일단 피신을 합니다. 어떡하죠? 잠깐만, 나 집 잠기는 거 아니야? 빗속에 버려진 집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만 있자니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이대로 비가 계속 온다면 오늘 밤을 어떻게 나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어디서 자야 되나요? 지금 여기는 저렇게 잘 수가 없어요. 저렇게 잘 수는 없고. 잠시 비가 그친 틈을 타 집 상황을 살펴보는데요. 우위로 만든 천막은 빗물에 내려앉고 새로 깐 바닥은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손때 묻은 모든 것들이 폐허가 된 것을 확인하고서는 결국 이사를 감행합니다. 힐링이야, 지금 나 힐링됐어, 지금. 비 와가지고 지금 집이 다 무너졌어요. 이불 까는 거 또 해야 돼? 오늘 또 자야 돼요, 제가요. 오늘. 아버님 혹시 요쪽 정도 1인용 자리 정도 혹시 비나요 여기? 여기 어? 여기서 좀 요 박스는 뭔가요? 아니야, 그냥 그 치도 돼. 아 그래요? 여기서 저 살짝 누워 있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여기 다리미 제가 최고 명당입니다. 아버님이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예. 그러니까 3년하고 또 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인지 알고 비 온다 그러니까 여기 딱 치셨구나. 아 역시 역시 어른 역시 어르신이 위대하십니다. 다행히 잠자리를 구했습니다. 왜? 네. 저 여기서 맨날 고생한다고. 비 올까 봐 걱정하네. 비 올까 봐. 첫날부터 이란 씨를 보며 유난히 걱정해 주셨던 바로 그 할머니 내외분 덕분입니다. 네. 돈 없이도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어요. 돈으로 배낭여행. 모르는 사람들 차 잡아가지고. 아니 차도 없이 모르는 사람 차를 타고 왔다고? 네 여기까지. 야 대단하네. 지금도 사실은 당황은 했지만 지금 이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만난 것도 저한테는 이게 하나의 또 이제 인연인 거잖아요. 이게 얼마 이 여행의 즐거움 아니겠어요? 그렇죠? 비를 피할 곳을 얻었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아버님 운동하시나 봐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 안마로 보답합니다. 아시겠네요. 쉬어야죠. 나 빵 내고 씻으려고.